선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3대1로 화성호주 앞서갑니다. 뭐 오늘 나머지 경기 다 져도 이재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짓는 쪽이 뭐 상당히 지금 중요할 텐데 네. 과연 이 5세트 경기에서 이카루스에서 누굴 내보낼지. 네, 마무리가 황태수 선수, 김민철 선수. 예, 김민철 선수가 저그저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황태수 지금 저그저 2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예, 두 선수 모두 다 정말 그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철 선수 저그전에서 3연승 하고 있죠. 네. 네, 프로리그 그리고 서바이벌 토너먼트까지 합쳐서 프로리그 안에서는 2연승, 공식전에서는 3연승, 저그전에서 멋진 기량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종족전에서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김철 선수가 체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그전이라면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네. 김민철 선수가 지금 이겨주지 않으면 홍진 무력하게 패배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김민철 선수, 홍진 스타즈 선수도 입을 모아서 이 선수가 에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틀을 잘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선수를 내보내도 정말 강력한 선수가 김민철 선수거든요. 근데 방태 선수는 이 연승인 거고 저그전도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연승이 다 저그전이 방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태 선수에게도 가능성이 생기는 매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방태 선수가 이 저그전에서 지금 2승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늘 경기에서도 김민철 저그를 만났네요. 네. 뭐 어쨌든 황태수 선수 다른 종족전보다 저그전의 강점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치업 김민철 선수가 워낙 저그전 잘하고 이런 선수라고 할지라도 황태수 선수가 해볼만하다 이렇게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선수까지만 살아나준다면 오늘 활짝 웃으면서 팬 여러분들과 팬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네. 몰리는 쪽은 웅제스타즈이나 화성호주에서 황태수 선수 마음 편한 경기를 불어나가면 오늘 경기 황태수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황태수 선수는 3전 전승이 되는 거고 예, 박준호 선수의 전설은 그만큼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자, 이번 5세트 경기 김민철 군 황태수 선수 참 공전스 하더니 끝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황태수 선수뿐만 아니라 6세트에다 거의 이재동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충분히 그래도 할만하죠. 왜냐면 공전스 타즈 선수 지금 워낙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네. 네, 김민철 살아주고 그다음 경기 잡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재동 선수까지 꺾는 이런 그림 못 만들라는 법 없죠. 그렇죠. 공전스 타즈도 갖추고 있는 에이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에이스라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네. 김민철 선수도 많이 성장을 했고 저 최근 경기에서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저그전 경기 연승까지 오는 김민철 선수 저 확실하게 김민철 선수가 지난 경기처럼 승리를 따내주면 6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들이 끝났습니다. 5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5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김민철 선수입니다. 웅전스타즈 김민철 선수는 아래쪽에 위치했고요. 이에 맞서는 방태수 선수는 왼쪽 이카루스에서 저그대 저그전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철 선수는 이번 시즌 저그전은 없긴 한데 서바이벌 토너먼트죠. 거기 차명환 선수를 또 잡아내면서 저그전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진짜 팀원들도 인정하지만 모든 분들이 e스포츠 관계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말 강력한 저그 선수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네. 시작하면서 지금 9시 로버로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기세 자체가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 김민철 선수의 이제 저그전을 보니까 완전히 좀 신나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컨트롤 하는 대로 다 돼 라는 자신감도 묻어있는 예. 이런 경기를 최근에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태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정현 선수가 좀 부족한 전략 사용을 했었었죠. 최근에 저그전에서 전진 해처리 했었는데 그걸 앞마당 쪽에서 아주 그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한번 뛰쳐나가는 이런 능력을 또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기대되는 그런 네. 경기입니다. 신예인데도 불구하고 선가스 선수가 좀 침착한 모습 보였고요. 선가스를 방태수 선수가 하고요. 일단 미탈리스크 최대한 신경 쓰겠다라는 거죠. 방태수 선수 네. 컨트롤에서만큼 나 절대 안 진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스 올린 이후에 스포니클. 자, 김민철 선수는 스포니클을 먼저 선택을 네. 했고요. 12프로의 앞마당까지 가져갈 김민철 선수입니다. 예. 정찰 운행이 김민철 선수가 좋습니다.
바로 마주쳐서 상대 체제를 좀 확인을 하죠. 예, 약간 아쉽겠네요. 이 정찬훈이 오히려 김민찬 선수에게 따라주네요. 예. 자, 성가스로 시작한 이 방태 선수가 보여주면서 경기를 펼쳐야 돼요. 네. 자, 보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김민찬 선수. 스포니콜 찍고 드론한 기 빼죠. 자,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상대가 가스 자체 좀 빠르고 스포니콜이 이제 올라간다는 걸 지금 보고 바로 해처리. 아주 날카로운 칼을 방태 선수는 준비를 해온 것 같고요. 네. 김민찬 선수는 이제 멀티 운영인데 얼마나 또 멋진 컨트롤을 방태 선수 쪽에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저글링으로 좀 해집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찬 선수는 어쨌든 레어테크를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 게 선가스이기 때문에 그 가스 차이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기 위해서는 앞마당에 해처리가 완전하게 펴지고 가스통까지 이제 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면 안 되고요. 그냥 저글링으로 후벼 파야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발을 저글링에 쓰도록. 네. 저글링 생산해서 지금 내려보내는 김민철. 방태수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제 와서 앞마당 해처리 펼친 걸 지금 봤습니다. 네. 레어테크는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는 추가 확장을 가져갔어요. 네. 현저히 차이가 나죠. 레어테크 속도가요. 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방태 선수는요. 예. 저글링 기회가 지금 돌아왔어요. 예. 나왔고. 일찌감치 돌립니다. 오, 예. 이야, 이게 따뜻하게 보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좀 추우면은 예. 몸도 추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기 네. 위해서는 네. 온도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자, 둥기 좋침 잘 하셨고. 야, 이거 자, 내려가는데요. 자, 아주 잘 막았어요. 앞선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했었던 거죠. 네. 예. 앞도 좀 위험해요. 끌어 네. 당기고 밀어넣기 나오네요. 예, 끌어 당기고 이제 좀 약간 정신 놓고 있는 저글링은 밖에서 잡아먹고 네. 갖다 밀어붙여서 완전히 끝낼 체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레어테크에서 승부를 보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상대방이 좀 정신을 놓고 있다면은 저글링으로 좀 나중에 그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대처 잘하고 있는 김민철이에요. 대처 잘한 상태에서 라바는 김민철이 더 먼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몰아붙여야죠. 이거 네. 맞고 나서요. 그렇죠. 됐고요. 네, 저글링 잡았고 앞마당 쪽에서 저글링 더 뽑았거든요. 네, 가야죠. 무조건 뛰어야죠. 예, 방태수 선수가 더 밀어붙이지 않은 걸 잘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저글링을 언덕 입구에서 수비를 수비 상태로 수비 태세로 도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탈리스크 일찍 드는 걸로 승부를 봐야죠. 본진 추가 해처리 올리고 있는 방태수. 네, 가스 다 네. 뺐어요. 네, 일단 운영 선택합니다. 김민철 이거 한번 찔러보고요. 네. 자, 툭 때리고 나오고. 네. 방태수는 본진 해처리 하나 더 건설하면서 완전히 지금 집중형이거든요. 유닛 네. 집중형. 네. 자, 저거 입고 나왔어요. 네, 시간 끌리게 되면 또 김민철 선수 앞바닥에 탈수가 돼요. 네. 뮤탈리스크 뜰 때까지는 수비를 잘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내려오지 못하게 우선은 지금 막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챔버 운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챔버 지어가면서 뭐 여차하면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좀 많이 괴롭힌다 싶으면은 하이브까지도 네. 누르는 이런 선택을 역시 김민철 선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방태 선수 역시나 선가스는 가긴 했지만 가스 두 마리 채취하면서 가스 조절을 약간 했거든요. 김민철이 그냥 앞마당 가면서 투가스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어탯에 갇혀놓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네. 자, 이제 방태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옵니다. 뮤탈리스크 생산이 됐죠. 바로 날아가요. 네, 스포만 잘 있으면은 피해는 안 봐요. 예. 네. 네, 스포가 두 개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 아래쪽은 약간 피해볼 수 있겠네요. 예, 드론 빼야죠. 자, 견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김민철 선수가 지금 빼줬고 네, 원가스네 라는 거 보면서 무리 안 하는 거죠. 예, 트윈 해처리 만들어놓고 예. 자, 스포 운영해놓고 저글링으로 밀겠다는 건데요. 야, 지금 깨쓰지 않아요. 예, 스포 줘라. 네, 저글링 진짜 많아요, 김민철 예. 선수가. 앞마당 있는지 없는지 이거 지금 본진 트윈 해처리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끊어졌어요. 네, 본진 트윈 해처리예요. 이게 지금 열쇠거든요. 예. 가스를 뺐다라는 것은 뮤탈리스크를 먼저 보여주게 되면 게다가 선가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가스를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보여주면은 그 상대방이 뮤탈스로 오겠구나 싶거든요. 봤어요. 이건 좀 아쉽네요. 두 가지 수가 있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나라 모아서 저글링 왕창 뽑아서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멀티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고 시작을 해버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마당에 데미지를 주고 앞마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줄이잖아요. 이러면은 박준호 선수,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저글링 간간히 뽑아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맞춰갈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여주면서. 그리고 저글링이 남게 되면 김민철 선수가 방태 선수 앞마당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글링 계속 줄여주는 방태 선수 선택은 되게 좋고요. 네. 자, 입구 쪽에 병력 모아놓고 있는 방태수. 저글링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저글링으로 들어가서 앞마당에 있는 그 드론을 좀 잡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네, 잘 맞춰 뽑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저번에 예. 추가적으로 김민철 선수의 이런 부타야죠. 뮤탈리스크 네. 뮤탈 김민철 선수의 정찰이 진짜 좋았어요. 네. 아, 저기로 잡아먹었네요. 아, 뮤탈리스크 똑같이 네. 나왔습니다. 이제 김민철의 뮤탈리스크 네. 나옵니다. 네. 나바나 방태 선수가 더 많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네. 아마나 처리가 완성이 됐을 때나 문제지 투카스도 김민철이 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민철 선수 정찰의 힘. 아, 정말 그 좋은 타이밍에 정찰이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트윈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앞마당도 발견하고 트윈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민철 선수가 잘 맞춰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찰에 임했고 뭐 네. 스포클론이 발견을 했죠. 예, 스포클론이 더 이상 건설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어차피 뮤탈리스크 방태수 초반 올인이 아니구나 앞마당이 있구나 이러면 야 김민철이 이거 맞춰가다가 그냥 역사하게 예. 되면은 방태수가 되게 위험한데요. 예. 지금 앞마당에서 가스 채취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 투가스 원가스 비교가 안 됩니다. 아유, 뮤탈리스크 숫자는 더 많죠. 그렇죠. 정은인만 제거를 해내면 기본적으로 스포클론이는 건설이 된 상태 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아 여기 뮤탈리스크 들어가서 아 뮤탈리스크 숫자는 지금 앞서 나오는 김민철이에요. CMCT도 좋고요. 뮤탈리스크 숫자는 앞으로 계속 앞서갈 겁니다. 방태 선수가 네. 되게 머리가 아파졌어요. 아 네. 가스 차이가 나고 네. 자 이제 본진 쪽에서 가스 채취 들어가고 있는 방태수 네 선가스 그냥 본진 원해 처리 뮤탈리스크 올인 운영인 척 보여주다가 해처리 갑자기 늘려서 저글링으로 한번 쏟아붓고 데미지 준 다음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네. 이 계획 자체가 좀 무산이 됐어요. 네 오늘 하나 그냥 아 이것도 좀 방태 선수가 집중 좀 못하고 있네요. 그만큼 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철 선수가 지금 실수다 해내는데 움직임 컨트롤 못해요. 네, 실수도 안 합니다. 김민철 뮤탈리스크 모인 거 보세요 지금. 스커지 다 제거를 하고 있고 근데 팀 이 할터리 쪽에는 스커지가 떠 있어요. 예. 뮤탈리스크를 한번 쉬었거든요. 가스를 빼면서 뮤탈리스크를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이 방태수 선수의 작전을. 김민철 선수의 정찰이 확인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겨내네요. 네, 완전히 말렸죠. 그러니까 자신이 쓰려고 했었던 심리전 운영이 저글링 정찰 두 번에 의해서 완벽하게 좀 들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김민철 선수가 앞마당도 있고 스포어도 있고 저글링도 있는데 왜 그 운영에 말리겠습니까? 예, 예, 잘 되고 있네요, 김민철 선수. 오늘 김민철 선수가 또 승리 이어갔습니다. 저글링 연승이 계속 이어집니다. 김민철 선수가 역할을 지금 해주면서 경기를 2-3으로 만들었어요. 네, 경험이 많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경기 숫자만 봤을 때는 한 30, 40경기가 좀 안 되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련한 경기를 김민철 선수가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옆에 뭐 김명훈 선수라는 걸출한 또 경험 많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눕치 싸움에서도 김민철 선수가 많이 앞서가네요. 자 이번 5세트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가 승리를 따내주면서 자 이제 서킷 브레이커로 경기가 좀 이어집니다. 자체 잘못은 여기서 끝났으면 오늘 경기 마무리될 뻔했는데 네. 김민철 선수 활약해주면서 또 이 한 명의 팀원을 올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네요. 그렇죠. 이 서킷 브레이커 또 박상훈 선수의 출전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성은 예. 뭐 손찬훈 선수가 이제 뭐 출전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아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푸드나 테라는 6대6이기 때문에 아주 명승부 나올 것 같고 뭐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는 애결까지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지금 따라오고 있는 웅진스타즈인데 화성 뭐 경기 졌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는 있어요. 네, 정은인 정찰 한 번은 안 됐지만 지금 뮤탈리스크에 대비하라라는 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튜닝 체크 만들어놓고 저걸링으로 확 밀어버리겠다라는 이런 계산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안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 딱 걸리나요? 아, 이거 걸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가스도 다 빼고 트윈의 처리. 저글링이네. 이러면은 스포클론이 기본적으로 건설했겠다. 저글링 생산하면서 이제 앞마당에 가스 붙이고 뮤탈리스크 뽑으면은 내가 더 뮤탈리스크가 나중에 더 많겠네. 예. 이런 계산이 확 나오죠. 그렇죠. 저글링 본진 올라갔을 때 가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내가 여기서 위험하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오로지 저글링뿐이구나. 김민철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글링도 딱 맞춰주고 방태 선수가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앞마당 활성화가 될 그때쯤 하면 이미 김민철은 투가스 들어가 뮤탈리스크 숫자는 압도를 해버립니다. 네.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수비 진영을 갖추면서 아, 이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철가도 보니까 저글링이에요. 네, 다 들켰어요. 네. 이게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전략은 일단 들키지 않아야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들켰는데 어떻게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갖겠습니까? 예. 예. 상대의 전략을 잃고 김민철 선수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 1승을 더해서 지금 2-3 상황. 이 6차트 경기에서 나오는 선수가 1승만 더해주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6차트 서킷 브레이커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